여러분들은 일하시다가 잠이 오거나 밥을 먹고 나서 양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상쾌한 느낌이 들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껌을 씹으면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껌을 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껌을 씹으면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학 전문 매체 메디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일본 와사다 대학이 남녀 46명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껌을 씹으면서 걸을 때가 그냥 걸을 때보다 평균 심박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 과학 대학원의 하마다 유카 교수 연구팀의 해당 연구 결과는 유럽 비만 학회 학술 회의에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 번은 껌을 또 한 번은 껌 성분을 만든 가루를 주고 15분간 보통 걸음으로 걷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심박수, 보폭, 속도, 에너지 소비량 등을 측정한 결과 껌을 씹으면서 걸을 때의 심박수가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껌을 씹으면서 걷는 편이 더 운동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안정을 취할 때도 껌을 씹을 경우 심박수가 더 높았습니다. 남성이 걸은 거리와 속도도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하마다 유카 교수는 논문에서 특히 중년과 노년 남성을 껌을 씹으면서 걸었을 때가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매체 MBC는 40대 이상 남성이 껌을 씹으며 걸을 때 분당 약 2칼로리 이상 더 많은 열량을 소모했다고 말했습니다. 껌 다이어트 따라하기. 첫 번째, 군것질 간식이 생각날 때 껌을 씹는다. 두 번째, 술자리, 회식자리에서 음식 유혹이 강할 때 껌을 씹는다. 세 번째,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때 껌을 씹는다. 네 번째, 껌은 10분, 15분 정도 씹어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무술장 껌을 씹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식후에 껌을 씹으면서 간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껌을 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껌을 씹으면 일단 뇌 혈류량이 증가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적 능력을 높여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아세틸콜린의 감소를 억제시켜 알츠하이머를 예방해주며 공간 인지 능력을 개선하고 뇌경색을 예방해 인지증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구강 건조증 예방. 입속에 침이 마르고 건조하면 체내 병원군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껌을 씹으면 씹지 않을 때보다 10배가량의 침 분비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분 정도 무설탕 껌을 씹는 것으로 입속의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10분 이상 껌을 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여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나쁜 감정이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소화 및 대변 활동에 도움. 껌을 씹을 때 바로 오는 효과는 소화작용이지요. 껌을 씹으면 타액 분비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에 도움을 주고 소화는 물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치석 제거 및 충치 예방.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분간 껌을 씹는 것으로 입속에 세균 1억 마리를 죽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입속에 분비된 침이 껌과 섞이면서 박테리아가 달라붙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의할 점은 강도가 없는 무설탕 껌을 씹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이처럼 껌은 타액 분비를 돕고 구강 내에 산성화를 막아 주기 때문에 충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각성 효과. 턱을 움직여 껌을 씹는 동작이 각성 반응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와 신경을 자극하고 혈류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껌을 씹으면 집중력 향상과 각성 효과가 있어서 운전할 때 졸음을 물리치거나 나른한 오후에 잠을 깨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집중력 강화. 단순히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껌 씹기, 집중력 강화에 한몫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껌을 씹은 학생들이 반응 속도가 더 빨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산 역류 방지. 민트 맛은 껌은 예전부터 메스꺼움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껌을 씹으면서 분비되었던 침은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을 씻어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껌을 씹으며 나타나는 효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껌을 씹으면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껌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